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설계부터 제작, 시험, 발사까지 모든 과정을 순수 우리 기술로 해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됐습니다. 절반의 성공이지만 우주시대에 한 걸음 다가섰다고 할수 있는데요. 국산 로켓 1호 누리호 발사를 둘러싼 궁금증을 한국천문연구원 우주과학본부 황정화 박사 연결해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직접 오시려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누리호 발사 시간이 늦춰지면서 부득이하게 전화로 연결하게 됐습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됐습니다. 비록 절반의 성공이지만 이번 누리호 발사의 의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12년간 1조 9,500원이라는 큰 예산이 투입돼서 설계, 제작, 시험, 발사, 운영의 전 과정을 순수하게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진행된 발사입니다. 따라서 이번은 결코 실패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성공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누리호의 비행 절차는 성공했지만 목표 궤도에 안착하지 못하면서 절반의 성공이 됐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 건가요? 인공위성을 제 궤도에 안착시킬 때그 궤도에 진입하는 속도가 딱 적당한 속도가 필요한데 지금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단 분리도 제때 제대로 됐고 페어링도 제대로 분리가 되었는데 맨 마지막에 그 인공위성의 모사체를 목표로 했던 700km 고도에 올려놓고 그리고 초속도를 딱그 궤도에 계속 돌수 있을 정도의 초기 속도가 필요했는데 그 속도가 원래 의도했던 목표보다 약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성 모사체가 제 궤도에 안착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발표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010년 개발 사업에 착수한 지 11여 년 만인데요. 사실 발사체 기술 개발은 국가 간 기술 이전이 엄격히 제한된 영역이어서 모든 걸 우리 기술로 해내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300개가 넘는 민간 기업이 참여했다는데 어떤 난관이 있었습니까? 아마 제일 어려웠던 거는 저희가 이번에 엔진 자체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75톤급 엔진을 성능 개발하면서 연소 불능성을 겪은 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엔진 4개를 클러스터링 해가지고 1단 로켓을 300톤급의 단일 엔진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운 기술이었거든요. 만약에 이 클러스터링 기술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75톤급 엔진과 300톤급 엔진을 두 종류를 각자 만들었어야 될 텐데 이번에 저희가 클러스터링 기술을 완벽하게 해서 모든, 그러니까 말네 마리가 모두 똑같은 속도로 출발하는 것 같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을 확보한 것입니다. 네, 그럼 누리호의 핵심 기술은 어디에 집약되어 있다고 봐야 할까요? 누리호의 핵심 기술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클러스터링 기술이 제일 핵심 기술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액체 로켓 엔진의 터보 펌프가 가장 핵심 기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에겐 과거 나로호 개발과 발사 경험이 있는데요. 나로호와 누리호,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나로호는 가장 중요한 1단 엔진이 우리나라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로호는 2단 발사체였고, 우리 누리호는 3단 발사체고요. 그래서 나로호 경우에는 1단은 러시아가 만든 액체 엔진을 사용하고, 2단은 우리나라가 만든 고체 엔진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완전히 다르고요. 나로호는 길이가 33.5m고 중량 140톤 정도였는데, 누리호는 47.2m 길이에 200톤 무게 정도 됐었고, 그러다 보니 하체 중량도 나로호의 15배인 1.5톤까지 저궤도에 수송할 수 있는 큰 발사체가 된 것입니다. 네, 발사체가 지상을 떠난 후부터 약 16분이 가장 긴장되는 시간 아닙니까? 이때쯤이면 성공 여부를 알수 있는 건데, 어떤 걸 보고 판단하는 건가요? 사실 그 3단 로켓이니까 단 분리가 1단에서 2단로에 제대로 분리가 되는지,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2단에서 1단이 제대로 분리가 되는지, 그냥 단계별로 원하는 시각에 적당하게 딱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탑재체인 모사체 위성이 목표했던 궤도인 지구 저궤도에 딱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1단 분리, 페어링, 2단 분리, 3단 분리, 그리고 모사체가 궤도 진입, 이 모든 것들이 다 제대로 되어야지 성공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네, 누리호가 발사엔 성공했지만 궤도엔 진입하지 못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위성은 초기 속도가 지금 부족했기 때문에 원래 위성이 만약에 초기 속도를 적당하게 가지고 궤도에 진입되었다면 그 속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별다른 추진력 없이도 계속 그 위치에 있을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초기 속도가 약간 부족한 상태로 궤도 진입을 한 상태라서 서서히 예, 아래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도 궁금합니다. 우리의 우주 기술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주 기술을 크게 발사체 기술하고 위성체 기술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위성체 기술은 거의 선진국에 필적할 정도로 많이 이제 고도화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발사체 분야는 우리나라가 워낙 출발을 늦게 한 까닭에 우주 선진국 대비해서 좀 30년 정도는 뒤쳐져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이번에 저희가 발사체 기술 자체는 확보를 한 셈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발사를 좀 더 체계적으로 고도화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누리호 2차 발사도 예정되어 있죠? 네,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고 우리는 계속해서 시도할 거고 도전할 건데요. 오늘은 누리호의 1차 발사였고 2차 발사는 내년에 5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발사 성공 이후에도 이렇게 누리호와 비슷한 성능의 발사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발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갈 길도 멀어 보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한 투자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발사체 분야에서는 올해 5월에 지금 막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가 되어서 우리가 고체 발사체의 개발 제한이 완전히 해지되었거든요. 그래서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고체 엔진을 더 개발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초소형 위성들을 우주로 수송하기 위한 소형 발사체의 개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성 개발에 있어서는 초소형 위성이나 그리고 소형 위성들의 군집 비행, 편대 비행을 활용한 뭐 다양한 네, 활용 기술들의 확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구 저궤도와 정지 궤도에만 위성을 올려놓고 있는데 더 멀리 심우주 탐사를 할 수 있게 대형 발사체의 꾸준한 연구 개발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천문연구원 우주과학본부 황정화 박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